대한민국은 시작부터 3.1 만세운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만세운동 누가 주도했단 말입니까? 민족대표 33인입니까? 자신의 단골집 식당 태화관 앞에서 무책임하게 동의서문 읽고 자수하여 스스로 경찰서로 걸어갔던 그 민족대표가 아니면 탑골공원에 남아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몰래 가져온 태극기를 숨겨두었다. 독립선문을 스스로 읽고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자신의 한몸을 바쳐 뛰어나갔던 청소년이란 말입니까? 항상 시국이 어렵고 전국이 어지러울 때마다 청소년들은 바른 목소리로 이 나라를 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권에 정말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저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 삶은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얻어가고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가능한 그런 나라에서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나라,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첫 걸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공정한 수사를 받고 물러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사회 가정에서도 민주주의가 실려있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가 배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한 그 교과서에 이 나라에 있어야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잘못된 것이며 우리나라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학생들을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시간 동안 보고를 받았다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의료시술을 받았든 잠을 잤든 드라마 광이라던데 밀린 드라마 재방송을 봤든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와 박근혜가 국민들 앞에 직접 나와서 꼭 밝혀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발을 정자에 통치할 치입니다. 바른 정치, 바른 정치, 그게 정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바른 정치를 하는 진짜 정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야 됩니까? 김무성, 유승민, 그 인간들 침박했습니다. 근본부터 잘못된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이제 와서 비박으로 돌아서서 박근혜 대통령님 너 자격 없어요 나가요, 새누리당 해체하자, 우리 공범이다 말하는 거 국민들이 속아주면 안됩니다. 김무성, 유승민 틀림없는 박근혜 오른팔 왼팔이었고 공범입니다. 이제 와서 왜 국민들 편 들어주고 착한 척 공부합니까? 가진 자들에게만 평화로운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왕국일 뿐입니다. 더 이상 법의 목적이 평화가 아닌 자본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죽은 민주주의를 되살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달라는 겁니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 멋대로 한 개인에게 이양하지 말고, 부정부패 저지르지 말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 그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이 나이에 해야 하는 전부가 공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 측근의 딸이라고 하여서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소위 명문대에 일절의 노력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들여보내준 사회에서 가만히 앉아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와 그의 측근들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들의 입성을 세우기 위해 국민들을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국가는 언제까지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그대들은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해 우리들의 권리를 잠시 양도받았을 뿐입니다.
즉 언제라도 국민이 원한다면 통치자는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서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청소년의 주인이다. 청소년의 주인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청소년의 주인이다. 청소년의 주인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하야하라 시사기자.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청소년의 주인이다. 청소년의 주인이다. 박근혜는 혹시 아직까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순실이 자신을 조종하지 못해서 자신이 혼자 행동하지 못해서 최순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즉시 하야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대에서 박근혜 지지율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라고요? 현재 참조 이래 처음입니다. 함성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함성 시작! 집에 말 살 돈도 없고 친한 대통령 이모도 없어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들 응원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약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말을 살 돈이 없어도 친한 대통령 이모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 학생을 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학생을 뒤로 돌리셔서 하나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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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박근혜는 대주나라! 길라임이 무슨 죄냐? 길라임이 무슨 죄냐? 선빈이 명령한다! 선빈이 명령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당장 퇴진하라! 당장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당장 시작! 지금 당장 퇴진하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당장 역사의 한순간에 청소년들 좀 더 힘있게 구호 외쳐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박! 감사합니다.